안녕하세요. 솔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시장은 59년의 역사를 가진 구로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구로시장입니다. 9명의 노인이 살았다는 구로, 오랜 역사가 느껴지는 이름이죠. 유동인구가 많아진 후 현재는 남구로시장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구로시장 먹자골목입니다. 해장국, 순댓국 등등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중앙에는 이렇게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방앗간과 기름집, 떡집이 모여있는 골목입니다. 예전에는 시장 주변에 전집이 많아 떡집이 번성했고 떡집이 많이 생겨난 후 덩달아 참기름집도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땅따먹기 기억하시나요? 전통시장인 만큼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했고요. 중국인 관련 가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백년초, 시금치 등등 색을 낸 이쁜 국수를 판매하는 국수집인데요. 국수가 필요하시다면 이곳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칠공주 떡볶이는 휴무네요.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성비 맛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구로시장 초입에 위치한 장원갈비집입니다. 가격도 엄청 착한데 맛도 미쳤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따라오시죠. 일요일 날은 알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